자두랑 복숭아랑 같이 먹고 싶습니다. 어리십니까? 여러분, 전 집입니다. 한국의 리듬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리듬으로 지금 몇 년간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누가 써주셨습니다. 방금까지 오빠 영상 보고 있었는데 라이브 알림 뜨자마자 왔어요. 이거 뭐 얘는 왜 이러노? 아직 씻지도 않았어요. 심심해서 켰으니까 재밌는 이야기 좀 해보세요.
순서가 약간 좀 순서가 약간 애매한 순서인 것 같은데. 혹시 사인이어 보셨나요? 네, 봤습니다. 거예요 아직. 브이로그 보는 거 있어요? 아니요, 브이로그 안 봐요. 오빠 항상 볼 때마다 콧구멍 한번 찔러 보고 싶었어요. 갑자기 외국어 뭐야? 이제 새벽이라서 외국인 분들 많이 들어오시네요. 맞아요. 아! 조용히 좀 하세요. 부모님 깨겠어요. 아, 방금 깨서 조용하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, 조용히. 네. 오빠, 도이엘은 지연이에요. 참 고민이네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
아니, 아, 저 진짜 심각한 고민 있어요. 뭔데요? 아니, 오빠가 너무 보고 싶은데 있잖아요. 어떻게 하면 네. 오빠를 볼수 있는지 모르겠어요. 에어 좀 멀다 그쵸? 오빠는 서울 잘 알아요? 저는 서울 잘 좋아. 오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저 집으로 초대해 주시면 안 돼요? 집은 안 되고 공연이 있을 때 오세요. 그러면 저만, 아, 그러면 저는 딴 사람한테 못. 이 무대가 높잖아요. 그러니까 볼수 아니, 있겠지. 오빠가 저를 못 보잖아요. 아, 내가 니를. 네. 그게 중요한가 보네요. 내가 니를 보아야. 아니, 그거는 뭐 다음에 저 콘서트 하고 나면은 그때 한번 봅시다, 그러면. 아, 근데 왜 제가 DM 보낸 거 기억 못 해주세요? 내가 아이디를 안 보고 맨 위에 있는 거 지금 바로 초대해가지고 누군지를 모르겠어요. 그나 저는 약간 로망이 있어요, 미국에. 근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. American Dream. 에요, 맞아요. 아, 그 미국 진짜 별로예요. 저는 그 LA에 그래서 자주 가죠, 놀러. 근데 근데 뭐 놀 LA 건 많이 가서 없잖아요. 제가 알기로는 놀건 없다던데. 놀 건, 볼 거는 많은데 놀 때는 많이 없어요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LA가 근데 기는 해요. 날씨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, LA. 날씨 짱. 아, 진짜 좋아. 늘 시원하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냥 딱 좋아요.
빨리 한국 가서 공연 한번 보고 싶은데 저 이번 공연 저번에 여름에 하셨잖아요. 네네. 그것도 놓쳤어요. 미국에 있어가지고. 네. 저 공연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겠네요. 한 번도 못 봤죠.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안 못 봤는데 언젠가 보겠죠.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꼭 와주세요. 네, 당연하죠. 당연하죠. 저 진짜 큰 팬, 왕팬이에요. 너무 잘생기셨고 노래 너무 잘 만드시고 그래서 먹고 집 가서 자는 거예요. 오케이 오케이. 루틴. 네. 만약에 그 서울 오면은 왔을 때 공연 있으면 꼭 보러 오세요. 당연하죠, 당연하죠. 네. 안 피곤하세요? 피곤해요. 빨리 주무세요. Where are you from? I'm literally from Germany. I don't know. Yeah, wait. I'm from Germany. Germany? Yes. Germany? Yes. Then. Okay. See you next time. Yeah. Hello. Yeah. See you next time. Wait. Can I just say one thing? Huh? Can I just say one thing? Yeah. I love you. You're my idol. I love you. I love you too.
걱정했는데 이제 돼가지고. 부모님이랑 다 계시는 거예요? 네, 다 있어요. 괜찮아? 네. 즐거운 명절 보내시라고 전해주세요. 즐거운 명절 보내래. 대일이도 네. 즐거운 명절 보내요. 그러니까요, 즐거운 명절 보내. Repeat 가긴 가는데 이게 라인업이 되게 많잖아요. 맞아요. 그래가지고 공연 시간 짧을 것 같고 사람들 많고 이래서 가까이서 뭐 그냥 봤다 정도만 인증하는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공연이 그래도 15분 넘을 것 같아요. 그래도 다행이긴 하네. 내가 지금 준비한 세트는 15분 넘는 세트여가지고. 그 ARX제 뭐라고 읽어야되노? 아르스 콘택트. 아르스 콘택트. 이 친구가 아르스 콘택트라는 브랜드를 최근에 그 론칭했거든요. 그래서 제
그냥 신기했어요. 아, 여기 집이에요? 아, 지금 호텔이에요. 호텔이에요. 호텔인 것 같네. 보니까. 네. 영국에 여행을 간 거예요? 아니요, 유학생이에요. 아, 유학생. 밥 먹었니? 밥 먹었냐고요? 아니, 네. 엄마. 그 영국에도 추석 있어요? 추석 없죠, 영국에는? 네? 어, 추석 있어요, 영국에? 추석 없어요. 어우,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데? 제가 당황을 안 해도 될 정도로 한국말이 좋으셨습니다. 힘들다고? 맞죠. 저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. 지금 저 못 나가게 하려고 다 별일 있다고 하는 거죠, 지금. 힐링 되게 많이 해요. 감사합니다. 저도 어저껜가 블라썸이 듣고 싶더라고요, 갑자기. 노래 잘 만든 것 같아요, 블라썸 진짜. 작업 진전은 얼마나 됐어요? 별로 안 됐어요. 뭐 얼마나 했다 이렇게 말할 수준도 못 하고 있어요. 예.
그러니까 금방 구할 수 있어요. 차가 없을 때는. 네, 많이 들어주세요. 또 라이브 하던가 할게요. 아, 사진을 많이 올리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하는데 잘 안 찍어요 사진을. 너무 제가 그 찍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. 근데 잘 보냈어요. 알겠습니다. Bye-bye.